팟캐스트 아름다운 한 구도시 목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항구 1번지 아름다운 항구의 도시 목포에서 가요 베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조영구입니다. 네, MBC 아나운서 전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포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가요 베스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 거 보고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정말 목포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 때문인지 저희 어깨가 벌써부터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 대한민국 많은 가수들이 이 목포에서 하는 가요 베스트 무대는 서로 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뜨거운 사랑을 주시기 때문인데 오늘 어떤 가수들이 왔는지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가수, 인기 있는 가수들로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안동역에서 딱 뜨고 나니까 보릿고개 태클을 걸지마, 님의 등불, 뭐 동전 인생 가지마, 정말 많은 곡을 사랑받으면서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진성 씨를 먼저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사람아
밤이 깊은 목포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놓고 녹는다. 밤이 깊은 이번 무대는 트로트의 여신, 아름다운 여신 조정미 씨의 무대입니다. 요즘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슬으신 건 아니죠? 아하, 일상에 매번 치여도 몸이 가장 중요한 건 아시죠? 살다 보면 우여곡절 많아요. 희로애락 즐기면서 살아요.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드세요. 힘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주세요. 삶이 힘들어도 속은 든든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주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 김혜성 씨가 부릅니다. 사랑반 눈물반. 순간에 울거품이지. 흩어진 모래알처럼 부서진 내 사랑을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리움하고 애원한 못 오는 사람아. 밤하늘의 저 별들은 내 마음 알까? 지지배배 저 새들도 내 마음 알까?
도시 목포에서 가입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목포는 정말 네. 맛있는 요리가 많이 있는데 목포 구미 있잖아요. 그렇죠. 목포 구미를 우리 전수영 아나운서가 멋있게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구미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민어, 병어, 갈치 그리고 꽃게가 아주 끝내주고요. 또 있습니다. 또 뭐? 정말 썩어도 준치할 때 그 준치 있죠. 준치 무침, 아귀찜 그리고 우럭 간국 또 요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요? 홍어 삼합까지. 아, 군침 돕니다. 정말 지금 네. 목포 구미 얘기만 해도 막 입에 침이 고이고 그냥 막 먹고 싶어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네. 저 조영구가 목포의 구미 맛을 다 보고 가서 둘째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혼자 정말. 드시지 말고요. 부인과 함께 데려오셔서 아, 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먹고 다음에 또 제 아내랑 내려와서 네. 목포 구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번 무대는 이분의 노래하는 모습만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분의 무대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무대를 뒤흔드는 트로트계의 섹시 디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혜진 씨를 소개합니다. 보고 싶어 빅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식목해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스로 왠지 내가 미워 행복하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넉넉하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쉴 못해 내 방식대로 사랑한 낯으로 왠지 너를 놓친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 눈 팔지 마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목포의 남자 김준혁 씨 무대입니다.
무대입니다. 니까지 게 뭔데?
자, 아름다운 한국의 도시, 바로 목포에서 가요 베스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목포에는 그 정말 목포 앞에 붙는 수식어가 많이 있는데 어떤 수식어가 생각이 나세요? 굉장히 많은데 목포는 항구다. 목포는 항구다. 그리고 또 호남선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예.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원도심에 가까운 곳에 역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붕 없는 박물관. 그래서 네. 바로 목포는 가을 여행지로서 최고로 꼽는 곳이 바로 목포입니다. 정말 목포는 또 야경이 끝내줍니다. 야경 아름답죠. 예, 유달산에서 바라다 보는 정말 풍경과 함께요. 또 목포 대교 노을 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예. 오늘 가장 아름다운 야경은 뭔지 아십니까? 가요 베스트를 함께하기 위해서 목포 시민 여러분들이 보여준 이 큰 사랑.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야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깊어가는 가을밤을 더 아름답고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줄 가요베스트. 이번 무대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죠? 네, 이분은 나그네처럼 목포에 딱 왔다가 목포의 매력에 빠져서 그냥 이곳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를 불러주는 분입니다. 네. 나그네의 주인공, 우리 조씨 집안의 형입니다. 조승구 씨를 소개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알 수 없는 영혼이여 내 영혼이여 사랑했던 순간들 어제 같은데 물어보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네. 바다 한가운데 홀로 남아서 부표처럼 떠다니는 나의 신세여 길이 없는 깊은 산 속 헤매이다가 갈 곳 없이 미쳐가는 청춘을 본다. 내가 보는 눈에 있는 모든 답들은 허공 중에 떠다니다 사라져가고 마음 불 꽃 찾아가는 나그네 인생 눈물 난다 내 청춘이여. 터질 듯한 다
당신의 그 몸짓을 날 위한 사랑과 섹시한 그대 모습 같이 하자 한 모금 한 모금 담배에 네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래라 사랑인가 숨이 막혀오네요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매력적인 설혜연 씨가 부릅니다. 눌러주세요.
오늘 최고의 무대를 선물할 윤수인 씨의 무대입니다. 천태 만상. 1번지 목포에서 가입해서 함께했습니다. 자, 목포는 눈만 즐거운 게 아니라요. 오. 그 맛에 취하고 네. 그리고 오늘 가입해서가 함께했기 때문에 귀까지 호강했던 3박자가 모두 갖춘 최고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수영 아나운서 오늘 함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이렇게 첫 가요 베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설레는데 무엇보다 더 좋았던 건 조용무 씨와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전수영 아나운서 이번에 소개할 가수, 마지막 무대를 책임져줄 가수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그럼요. 조금만 좀 불러보세요. 해볼까요? 아주 그냥 죽여줘요. 에이, 귀엽게 귀엽게. 알겠습니다. 샤방샤방. 예, 이분은 노래가 안 되는 분입니다. 아, 정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바로 우리 박현빈 씨의 무대를 소개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는 조용구였고요. 아나운서 전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여줘요 누구나
자, 다 같이 아주 그냥 지금 자, 하나 둘 셋 넷 아주 그냥 죽여줘 모든 게 준비가 된 잘 나가는 내가 한 여자를 찍었지 눈이 부신 그녀